안녕하세요. 소이플라워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추석을 맞이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양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담은 꽃 바구니를 준비를 해봤어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게 저희 영상 보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바구니 세팅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한 컬러톤은 과일도 과일이지만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핑크하고 레드톤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준비를 할 건데요. 유빈아 잠깐 이쪽으로 컴온. 오세요, 오세요. 오늘 준비한 건 저희가 이마트 가서 급하게 과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바구니 중에 가장 큰 바구니.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버이날 이제 만들고 소량의 보자기가 남아있어서 보자기를 좀 갖고 왔어요. 바구니에다가 처음에 세팅을 보자기를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리 세팅해 놓은 게 있는데, 폼이에요, 폼. 왜냐면, 이번 바구니는 왼쪽에는 과일이 올라갈 거고요, 오른쪽에는 꽃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폼은 오른쪽에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폼은 제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얘를 먼저 이렇게 넣어줄게요. 대칭을 맞춰서 과일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는 과일을 바로 이렇게 넣기에는 과일이 묻혀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비닐을 뭉쳐서 한번 올려줄 거예요. 비닐을 막 구겨가지고 오른쪽에다가 폼 높이하고 같은 높이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죠? 꽃을 넣기 전에 과일을 먼저 세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꽃을 먼저 넣게 되면 과일 때문에 꽃이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과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과일이랑 꽃이랑 다 모두 잘 보이게 해야 되는 바구니이기 때문에 과일을 먼저 세팅을 한번 해줄게요. 과일 세팅은 이렇게 한번 데코해 봤어요. 그래서 모든 과일이 약간 앞쪽을 보게끔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들어갈 꽃을 세팅을 좀 해볼게요. 오늘 과일 바구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꽃 바구니를 제작을 할때 순서가 좀 저만의 순서가 따로 있어요. 저는 소재를 좀 먼저 꽂는 편이에요. 소재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얼굴이 큰 순서대로 바구니를 제작하는 편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재는 영춘화하고 유칼리 블랙잭을 준비를 했거든요. 얘를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블랙잭 같은 경우는 이한 대에 여러 대가 달려있잖아요. 그 작은 잎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약간 빼주세요. 빼주시고 큰 애도 이렇게 해서 줄기를 잎사귀를 좀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이제 영춘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디마디가 잘라지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바구니는 앞면이 잘 보이게 꽂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쪽 라인은 짧게 들어갈 거예요. 짧게 이 비닐과 폼을 가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낮게 꽂아 주세요. 꽂아 주시고 지금 꽃하고 과일의 경계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약간 소재로 좀 메꿔주시면 경계가 좀 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자리, 폼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소재로 가려줄게요. 유칼립투스 블랙잭 짧은 아이들이 있어요. 짧은 아이들을 그 사이사이를 또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소재를 좀 사용하시면 좀더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먼저 한번 채워줄게요. 이번에는 이제 꽃을 꽂아볼 차례인데요. 꽃은 제가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장미랑 카네이션 위주로 얼굴이 큰 꽃을 먼저 꽂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미니 장미랑 포인트 꽃 그리고 필러로 쓸 수 있는 옥시 같은 아이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얼굴 큰 꽃 순서대로 한번 꽂아볼게요. 자, 꽃을 꽂으실 때는 자 바구니 앞쪽 라인은 낮게 들어갈 거고요. 낮게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균일하게 낮게 꽃을 좀 배치를 할 거예요. 낮게 꽂는 이유는 폼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꽃 순서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미니나 얼굴이 작은 아이들은 꽃과 꽃 사이에 올라올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바탕을 잘 칠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얼굴이 큰 스탠다드 꽃으로 바탕을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줄기는 사선 처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단 하나 거베라 하실 때만 일자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이제 대롱이어 가지고 줄기가 뭉개지거든요. 요런 꽃 제외하고는 사선으로 꽂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요런 식으로 앞에 얼굴이 좀 보이게끔 꽂아 줄 거예요. 이제 큰 꽃을 다 꽂았어요. 그러면 이제 높낮이를 줄 수 있는 미니 장미나 작은 사이즈 꽃들로 풍성함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인트 꽃을 꽂으실 때는 꽃하고 꽃 사이로 올라올 건데 얘네의 기장보다 아, 좀 과한가? 싶은 정도로 높게 꽂으셔도 괜찮아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스프레이 이런 미니미니한 애들로 이렇게 포인트로 좀 채워볼게요. 꽃 중에 드라이가 된 꽃이 있다. 그거는 꽃 사이에 꽂아주시면 올라가. 자, 이제 포인트 꽃도 꽂아봤어요. 근데 이쪽 과일을 보시면 너무 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꽃들 중에도 드라이가 되는 꽃들이 많거든요. 미니 장미도 드라이가 되는 꽃이고 제가 오늘 가져온 꽃 중에 천이롱도 그렇고 아까 전에 잘라놨던 블랙잭도 드라이가 되는 꽃이에요. 그래서 폼에 꽂지 않아도 스스로 드라이가 되는 꽃이기 때문에 이런 꽃들을 사이사이에 한번 꽂아줘 볼게요. 완성되었습니다. 과일에도 꽃을 살짝살짝 꽂으니까 약간 균형감도 있으면서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엄마 주러 가야겠다 얘들아. 저 엄마 주러 갈게요. 안녕. 100 몇 번 했어. 구독 좋아요는 하고 가셔야죠. 아.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 그럼 이제 진짜 가요.